문을 닫은 공장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불이 나거나 폐기물이 버려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공공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정은 기자입니다. 휴업 중인 영암 대불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입니다. 지난달 21일 불이 난 데 이어 열흘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난연성 물질이기 때문에. 지난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영암 대불산단에서만 3건입니다. 모두 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화재 당시 관리자도 없었고 이 산단으로 불이 퍼졌다면 크게 위험했을 상황입니다. 뿐만 아닙니다. 농촌의 이 폐공장은 임대업자가 버린 2,000톤의 쓰레기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. 문 닫은 공장이 폐기물 적치장으로 변한 건 전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. 휴업이나 폐업을 한 공장은 운영난으로 관리 인력이나 CCTV, 화재경보기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게다가 사유재산이어서 공공기관이 사전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. 사실은 공장 안에다가 물건 다 쌓아놓고 닫아버리고 밖에 문 닫아버리고 하면 저희가 막 임의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관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. 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통합관리망도 거의 없어 빈 공장은 말 그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